울대곡에 도착. 2구간 출발 준비 중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여주세요. 잠깐만 이리 보여주세요. 언제 오셨어요? 넓은데. 자, 진행할게요. 오늘 공지한 노마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시간대도 축구하고 많이 모이시면 안 되는데요. 이만큼 많이 모였습니다. 그 55산 8구간을 나눠서 진행하는 거는 저랑 그 원 대장님이랑 기획을 같이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육촌 대행자장님이 55산 8구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대장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진행하는 거로 하고요. 잠깐 그 오늘 오신 그 동동 대장님. 예. 동조하신 동동 대장님 오셨습니다. 아, 예. 예. 그, 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서원 대장님. 서원 대장님. 네, 서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다음 말씀 드리는 게 공식적으로 지출이 없습니다. 뭐 알아서 하실 분은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점심 때 오삼삼거리 거기 점심 먹을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같이 가시는 걸 하고 그 이후에는 알아서 가셔도 됩니다. 가시면 가시고요. 가셔도 되고요. 그 간략하게 그 우뚝 대장님이 오늘 코스를 좀 소개해드리고 한 3분 뒤에 출발하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쪽입니다. 여기 55산 여기 구간이라고 여기 여기를 그때에서 수석까지가 한 30km 정도 돼요. 근데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세종까지 가서 오르는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면 한강봉 굉장히 쇠꼬리봉이 있는데 그 왕봉 한 2.8km 거기는 네, 갔다 오실 분은 이제 좀 운동량으로 가시면 갔다 오시고요. 그 다음에 안 그러시면 거기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관리를 통과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가면 이제 한강봉 지나가서 거기 내려가면 내려가서 후령산 가신 건데 양 대모산성이라고 있어요. 그 뭐 그 소리 얕은 데인데 거기 지나서 한정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오산산골로 대기아파트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수산은 거기서 한 10km 정도 도착할 것 같아요. 거기서 한 12km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불국산 올라갔다가 양주시청으로 내려오면 그 불국산이 크진 않은데 내가 조금 가을도 있고 그래요. 거기 내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올라오면 노경에 안경치고 있어서 가려고 그냥 원래는 그렇게 가는데 노경으로 먼저 물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시작하시고 거기 좀 먹고 가야 돼. 안 그러면 한 10km를 노경역에서 그 학박산 올라갔다가 거기가 이제 천도지면이거든요. 천도지면 한국 바다가 수족보대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거기가 좀 있어요. 오른대 쪽으로 나는 소탈을 좋아했어요. 소탈을 해도 한 30km 하게 되면 한 제가 9시간 했는데 제가 한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그렇게 하고요. 물론 이제 능력 되신 분은 빨리 가고 가시고 싶은 분들이 있겠냐. 하여튼 제가 저는 한 3.3km로 평소 고속이 그래요. 그러니까 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빨리 가시고 싶으시면 그냥 이것도 양해해서 빨리 가셔도 저는 그거 하면 좋다. 예, 예, 그 후미는 제가 볼 거고요. 예,
전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건데. 작은 건데. 55산 2구간 출발. 네, 이슬의 젖은 등로를 밟으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른 아침이라 아직 안개가 있고요. 날씨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고개 하나 넘어서 나오는 인도. 네. 안개가 끼어 있고요. 뒷모습이 멋있습니다. 네, 멋있는 뒷모습 한껏 떠. 네. 네. 자욱한 안개 써. 멋있습니다. 짐 챙기는 당사님? 네? 빨리 오세요, 짐 챙기고. 내리막 갈다. 아하. 자, 넘어지는 분 한 분만 찍겠습니다. 작품명 붓. 숲 속에 왜 예술 작품이 있을까요? 최일봉 도착. 해발 526m. 하나 둘 셋. 네,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아유, 불량 간사 아니게 찍으세요. 불량 간사 아니게 찍으라니까 천원이요. 아이고. 아직 안개가 있고 해도 나고. 아, 오늘 좀 덥겠습니다. 5.5 하지 말래 여기서.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18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3.5 킬로미터, 평균 속도 4.1 킬로미터 입니다. 아직도 안개가 저 밑에는 있고요. 해가 나고 맑습니다. 자, 상쾌한 하루.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강봉 도착. 한강봉, 한강정.
아직 안개가 좀 있고요. 예. 해는 나서 아주 따뜻한 날씨. 한강봉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홍영산으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아, 여기 산림 사업하느라 하고 나무를 다 비웠네요. 네. 자, 이런 걸 거의 뭐 들깨 산행이라고 길이 잘 안 보이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라이딩 느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함께합니다. 아, 예. 지키면 안 돼. 신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벌금 내셔야 돼요. 멋있어요. 네, 도로로 내려왔고요. 네, 해는 떴습니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네, 어설픈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명산 정상 500m. 날씨 좋습니다. 네, 저 마지막 정상을 위해서 여기 약간 끌딱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등산로 안내. 예. 홍영산 정상 가겠습니다. 예. 저 앞에 정상이 있습니다. 그게 홍영산 정상인가? 홍영산 정상 도착. 이게 정상 표지인가? 네, 요거밖에 없나? 네, 요거. 아이고, 애기게. 요거야. 아까 제일 좋은 점 없다. 아이고. 네, 조심한데. 아이고. 아하. 공기 맑고. 아직도 안개가 약간 껴 있습니다. 지금 애기가. 뒤로 바빠져도, 밑으로 들어가고, 바빠져도, 배낭이 타도가 된다. 전나무에는 하고 타봐주겠어요. 전나무, 예. 사이로 호명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백석 배수지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지금 등로가 없는데요. 이거를 들깨 산행이라고 길을 찾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0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2시간 20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1.8km, 평균 속도 4.2km입니다. 아, 이뻐, 이뻐. 아유, 이뻐. 현재 2시간 27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5.1km, 평균 속도 4.2km입니다. 후면산에서 내려와서 구로를 건너 다음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양주 상성 0.8km, 백석 삼거리 1.6km 올라가겠습니다. 아, 멋있어. 네, 올라가겠습니다. 산성으로 올라왔는데요. 뭐 특별히 정리해 놓은 건 없습니다. 아직 몇 년 전 하고 똑같네요. 지금 뭐 발굴을 하는 건지 저희 정리를 왼쪽은 깨끗이 정리해 놨고요. 여기는 동문지, 북문지, 서문지, 어둔동. 여기는 동문지입니다. 네, 올라갑니다. 불곡산의 자태가 네, 보입니다. 이쪽에 있죠. 네. 잠깐의 알바를 하고 자, 네, 정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산성에서 내려가는 중이고요. 저기 내려가서 점심을 먹고 북산으로 올라갑니다. 백석 삼거리 400m, 불곡산 인껍정궁 2.5km. 밥을 먹고 불곡산으로 올라갑니다. 백석 삼거리 도착했고요. 아, 여기서 식사를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1번지에서 어마어마한 짬뽕을 먹겠습니다. 예? 다들 여기? 아, 저기 저녁 시간입니다. 설을 마치고 따뜻한 햇살과 함께 올라갑니다. 저 위에 불곡산으로. 악어 잡으러 가야지. 네. 악어바위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인껍정봉 1.4km. 현재 3시간 29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4.3km, 평균 속도 3.8km입니다. 불곡산 바위 깔딱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난코스 쉬지 않고 올라가겠습니다. 불곡산 깔딱을 올라왔습니다. 네. 14.5
5 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3시간 47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1.3 km 평균 속도 3.7 km 입니다. 자, 3대 종주에 빛나는 유빙님. 짜잔, 짜잔. 자, 현영님, 오늘 산행 느낌 한마디. 아주 좋은데요. 뻥이야. 그게 다야? 죽을 것 같아. 아직, 안 당해봐서 모르는구만. 자, 올라갑니다. 일단, 계단 통해서 첫 번째 봉우리 올라왔고요. 다음 봉우리로 이동을 합니다. 인꺽정봉 100m. 붕월곡산 정상 1.1km. 저기 인꺽정봉이 보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불곡산 8보로. 불곡산 인꺽정봉 도착. 해발 449.5m. 인꺽정봉. 불곡산의 세 번째 봉우리인 이곳은. 아, 태양 좋고요. 네, 날씨 좋고. 네. 따스한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저희가 상봉, 저희가 정상이죠? 네. 네,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아고바이로 이쪽에서 가야 돼요. 그게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유. 아고바이 0.2km. 상투봉 0.7km. 네. 오늘은 종주라 상투봉으로 넘어갑니다. 상투봉으로 넘어갑니다. 물개바위. 야, 끝내준다. 인꺽정봉에 내려와서 네, 저 앞에 상투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난코스. 네, 인꺽정봉에서 왔고요. 자, 상투봉 400m, 정상 700m 남았습니다. 상투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정상에 다 왔고요. 네. 자, 동쪽으로 보이는 아마 양주인 것 같고요. 아래는 네, 공원묘지. 대체적으로 뿌였지만 맑고 날씨 좋습니다. 네, 봄, 여름 날씨. 올라가겠습니다. 불곡산 상투봉 도착. 431.8m. 네. 협소한 관계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불곡산 상봉 도착. 아, 너무 좁다. 찍어줘. 나와요. 이게 동영상 아니야 지금? 나와요. 나와. 안 나와요? 나와 나와. 하면 안 돼야지 안 나오면. 다 얼른 찍으세요. 오세요. 장관님. 나 붙어 붙어. 펭귄 바위. 펭귄 바위. 펭귄 바위잖아 이게. 펭귄. 내려가고 있습니다. 펭귄 바위. 예, 불곡산에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양주시청 2.3km. 예. 이렇게 내리막은 살방살방 여유있게 갑니다.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분위기. 왜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같이 뛰어서 내려갑니다. 예, 불곡산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보로 지나고 예, 시청 방향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예, 양주시청 양주역 1.3km 예, 불곡산 거의 내려왔습니다. 아직 12km 남았어? 네. 18km 양주시청에서 네. 축이고요. 12km? 5,000원대가 출발하겠습니다. 양주시청에서 계속 걷고 있습니다. 건너편 20.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5시간 30일 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5.7km, 평균 속도 3.6km입니다. 고경역 지나서 우영독 대형으로 화동천 올라갑니다. 화동천 편의치 천보산으로 올라갑니다. 2.4km입니다. 천보산 올라가고 있고요. 산불초소가 보입니다. 향이 너무 빛나. 한여름 같습니다. 올라갑니다. 시속 2.8km, 평균 속도 3.7km입니다. 천보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고 소림사 1.1km, 소림사 쪽으로 갑니다. 소림사 300m, 경상 마전동 900m. 네, 걷기 좋은 능선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보산 정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기 소림사 입구고요. 네, 천보산 정상까지 600m 남았습니다. 올라갑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초소림사. 아, 이 아파트가 풍광을 다 버렸네. 축하합니다. 천보산 2보로. 천보산 정상 도착. 안모. 아, 저거 찍어야 되는데. 천보산 정상 마전도 이거는 통신탑인 것 같고요. 천보산 정상 도착. 이게 2017년도 아하. 아 좋다.
아, 바람 살랑살랑 불고. 아, 시계 좋습니다. 어, 중간에 맞아. 중간에. 여기까지 아름다워. 자, 천부산 337입니다. 예. 산에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비단길 등산을 걷고 있습니다. 앞에 가는 소원님, 산행 느낌 한마디 해주세요. 멋있게 말하네. 아, 이제 오늘 산행은요, 정말. 아,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아, 저만 수고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오신 분, 네? 50여 명. 아, 네. 정말 고생 많아. 네. 마지막 남은 2시간 거리 이용되는데, 화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계속 갑니다. 제가 주인공 나오겠는데. 아, 썰어봤어. 해지가 안 와요. 현이집 금원응산. 네. 축성령 고개로 갑니다. 찍으세요. 네. 언니, 언니. 오세요. 내가 언니들하고 언제 찍어보겠어. 천간인가, 네. 이게? 아, 저거. 천보산 자락에서 본. 아, 아, 막습니다. 오. 편한 게 좋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천보산에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등산길 아주 이쁘고요. 아주 좋습니다. 꼭 기온은 한여름 날 같고요. 다음 달이면 이제 더워질 듯 합니다.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언덕 같고요. 야, 내 배낭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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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휴식죠. 시계점 삼각점 백석이 고개산입니다. 갑니다. 내려갑니다. 오아 고개 아니야? 축성령 고개. 그러니까 여기 오아 고개. 네. 오아 고개 가죠. 그러니까. 아, 천보산 삼보로 도착. 에, 벌써 충량 고개로 넘어갑니다. 삼보로 헬기장 도착. 충량 고개로 내려갑니다. 축성령 고개 600입니다. 아, 왔네. 100개입니다. 와, 끝났다. 아, 나 절대 안 돼. 그거 먹고 진대니까. 자, 짱아하고 여기 블랙몬. 내가 보니까 짱아님하고 블랙몬님. 맞아. 다음부터는 내가 앞에 뒤따라가야겠어. 형님도 만만치 않아. 딱 내가 커버해가지고 목 추월하게. 선영님 한번 찍어야지. 여기?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완주. 예. 빨리 와, 언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두 번 찍어, 두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번. 더 붙여요. 여기 또 있네. 또 붙어. 빨리 붙어. 다 왔어, 언니. 저기 뭐. 예, 예. 있습니다. 하나, 둘. 제 7시간 39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4km, 평균 속도 3.8km입니다. 네, 30km가 넘었고요. 네, 축성령 고개로 내려갑니다. 다 내려왔고 지금 집이 보이니까
아, 내려왔습니다. 3.8km 평균 속도 3.8km 입니다. 네, 고개 내려왔습니다. 금일 산행 종료. 네. 현재 시간 5시 산행 종료합니다. 네.